여러분들 오메가3 많이 드시고 계시죠? 물론 이제 음식으로 오메가3를 먹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영양제로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많은 분들이 영양제 어떤 걸 먹어야 돼요? 물어보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바로 오메가3를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셔야 되는지 이 말씀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메가3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오메가3 구매하러 가실 때 제일 먼저 뭘 보십니까? 그렇죠. 가격 일단 봐야죠. 그 다음에 한 통에 몇 알이나 들어있는지 이런 것도 보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오메가3가 과연 어느 회사에서 나온 건지 이런 거 보실 텐데요. 사실은 그 중에서 꼭 봐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오메가3가 어떤 용기에 포장되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요. 오메가3는요, 딱 보셨을 때, 일단은 이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햇빛을 보거나 빛이 자꾸 들어오면요, 산화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의 포장은 반드시 투명한 병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좋다라는 거죠. 투명한 통에 담겨져 있으면 햇빛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투명한 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 자체가 벌써 투명하다. 이거는 벌써 햇빛이 자꾸 이렇게 통과해서 빛을 쬐수 있는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그걸 한번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보셔야 될건 뭐냐면 한 통을 샀을 때 그게 몇 개나 들어있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네. 물론 많으면 싸고 많은 거 좋을 수도 있는데요. 오메가3는 기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포장을 캡슐을 잘 해놔도 뚜껑을 딱 따면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산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산화가 된다는 것은 기름이 쪄든다는 거죠. 예. 산화되지 않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따면은 아무리 이제 냉장 보관을 잘 하더라도 한번 따놓으면 그때부터는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름 산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따고 나서 빨리 다 먹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한달 포장이 좋죠. 근데 막 6개월치를 막 한꺼번에 한 통에 집어넣는다든가, 그러면 6개월 동안 그것을 계속 딴 상태에서 먹게 되면 아무래도 산화가 더 많이 진행되는 것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포장 단위가 작은 걸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포장도 있지만 한 통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따서 먹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계속 한 알밖에 이제 공기에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걸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봐야 될게 바로 뭐냐? 역시 유효기간입니다. 물론 영양제들의 유효기간을 보시면 대부분 뭐 2년 또는 뭐 수입된 것 중에 3년인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유효기간을 딱 봤을 때좀 여유 있는 걸 사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다른 영양제는 더 괜찮은데 오메가3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사서 다 먹은 기간을 따졌을 때, 그래도 그 남아있는 유효기간보다는 그래도 6개월 정도 전에 다 소모될 수 있을 정도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사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딱 봤는데 1년이 남았다. 그러면 이걸 사서 내가 6개월 안에 소비를 할수 있으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바로 오메가3의 유효기간을 꼭잘 확인해라. 특히 다 소모됐던 기간이 유효기간 남은 것보다 6개월 정도 더 남을 때까지 기다려라. 요게 이제 세 번째고요. 자,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이 오메가3의 그 산화를 막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항산화제를 좀 집어넣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보시는 게 좋은데요. 바로 뭐냐면요. 오메가3 항산화제를 집어넣어서 비타민 E를 좀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항산화 물질을 좀 집어넣어서 같이 만든 제품들은 오메가3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메가3는 대부분 뭘로 만듭니까? 생선 기름으로 만들죠. 근데 생선 기름을 이렇게 짜서 만들다 보면은 생선 기름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잘못하면 중금속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을 줄여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을 한번 꼭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사실 때도 한번 그 담당자한테 여쭤보면 좋죠. 예, 과연 이 제품은 중금속을 잘 걸러낸 제품이냐 꼭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는 요즘에 중금속을 줄이기 위해서 큰 생선이 아니라
작은 생선, 뭐 멸치라든가 뭐 또는 뭐 새우 뭐 이런 것들에서 뽑아낸 크릴 이런 데서 뽑아낸 오메가3를 판매하는 회사들도 나오는데 그만큼 중금속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한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냥 건강식품인지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인지도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기식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3의 그 성분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분명히 오메가3 이 정도를 먹었을 때 우리가 몸에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들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하셨으면 좋은데요. 그냥 건강식품은 그런 것이 없죠. 그냥 식품의 종류죠. 건강을 도움을 줄수 있다는 식품의 종류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건기식보다는 데이터가 적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메가3 똑똑하게 고르는 법 말씀드렸는데요. 잘 확인하시고 좋은 오메가3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